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략 선거구 5곳을 제외한 대전과 세종, 충남 15곳의 예비 후보를 상대로 공천 면접에 돌입합니다.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늘 대전과 충남 지역구 14곳, 오는 4일에는 세종시 을 지역구 1곳의 예비 후보자 면접을 치를 예정입니다. 면접을 마치면 공천 적합도 조사와 도덕성 등을 평가하는 종합심사에 착수하고 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.